지금 설명하는 투쿠션 계산법을 알고 있으면 공을 모을 때도 응용할 수 있고 쓰리쿠션을 칠 때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대칭의 원리를 이용한 투쿠션 계산법을 사용하면 여기와 여기의 반은 여기죠. 돌아가는 코너는 여기고 이것을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는데 무회전 오른쪽 2분의 1을 부드럽게 제대로 오네요. 이렇게 제대로 올 수도 있고, 당구대의 특성을 탈 수도 있고, 공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실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빨간 공의 오른쪽 2분의 1 두께를 맞췄을 때, 무회전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자칫 조금 두껍게 맞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치지 못하고 조금 세게 쳤다 그러면 무회전일 경우엔 또 이렇게 서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각도가, 들어가는 각도가 이렇게 누워서 들어가다 보면 여기에 맞았어도 출발이 무회전이기 때문에 회전이 충분하게 없으면 서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보세요.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무회전으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잘 부드럽게 쳐서 전진하려는 성질이나 이런 걸 내가 안 만들어주면 스물스물 일로 올 텐데 조금 빠른 속도로 쳐버리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조금 다분히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진행 방향 쪽 회전을 주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굴러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적으로 굴러간다는 것은 내가 예측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굴러간다는 겁니다. 진행 방향 쪽 회전을 주고 치는 것이.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2시 50분 방향, 즉 중단보다 살짝 높은. 그래야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3시 방향의 당점을 사용하다가 실수가 일어나서 아래를 치게 되면 내 흰공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는데 3시보다 조금 높은 당점을 겨냥해서 치다 보면 약간의 실수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중단보다 아래 당점은 치지 않게 되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내 공은 그냥 내가 예상했던 곳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하단 당점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중단 당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에 대비해서 당점을 미리 살짝 높은 곳을 겨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시 50분, 3시보다 10분 높은 2시 50분 투팁, 그리고 두께는 2분의 1을 겨냥해서 조금 얇게 맞았습니다. 그래도 뭐 아슬아슬하게 맞았지만 이 배치를 두고 실제로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미세한 요령이 어떤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만 백날 봐도 실력에 안 느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설명한 내용이 있다면 그 설명에 사용된 그 배치를 가지고 연습을 해봐야 만족스러운 실력 향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확인해 보면 대칭을 이용한 계산법은 무회전일 때 성립하므로 회전을 사용한다면 연습을 통해서 응용력을 길러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내용을 보지 않고 치기도 전에 그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이 배치를 반복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예상되는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력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관록인데 그런 게 있어야 새로운 배치를 만났을 때도 응용력이 생기고 예측력이 생깁니다. 아, 이런 실수가 예상이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 아,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지금 이 옆돌리기는 그냥 득점을 위한 옆돌리기일 수도 있고요. 한 가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치를 왜 제가 선택을 했을까요?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인데. 왜냐하면 이걸 잘 치면 이 빨간 공이
이 방향으로 오고 이 공은 맞고 이 방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거는 잘 치면 모이는 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 쿠션 계산법을 연습하면서 공이 모이는 연습까지 되는 그런 배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2시 방향 투팁의 회전으로 세게 치지 않고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이 방향의 공이 깜쪽같이 모이진 않았지만 가까이 모였잖아요. 그럼 연속 득점 얼마든지 할수 있죠. 그래서 이 배치를 단순히 투쿠션 계산법만 알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본으로 깔아놓고, 아, 이러한 각도, 이러한 배열에 있을 때 맞히는 건 투쿠션 계산법에 의해서 맞히지만 2분의 1 두께로 맞았으니 첫 번째 빨간 공은 이렇게 진행하겠구나. 그러니 이 방향으로 오겠구나. 힘 조절하면 세게 치지 않고 부드럽게만 치면 여기에서 공을 모아서 연속 득점을 할수 있겠구나. 이런 것까지 연습할 수 있는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배치죠. 이 배치를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쳤다. 그럼 이거는 지금 모아도 되겠네요. 다행히 운이 좋아서. 요렇게만 됐다고 해도 이거는 어려운 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모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배치가 연습용 배치로서 참 좋은 배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